자, 일단 우리가 오디션 끝나자마자 첫 경기를 하는 건데 일단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선수하고 새로운 선수하고 처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오늘 중요한 거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11대 11도 처음이고 이게 지금 운동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잘 뛰는지를 제가 이 코치하고 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우리 호흡이 어떤지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일단 포지션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야, 포지션도 궁금하다. 선발 라인업. 개막전 선발 라인업입니다. 와, 11대 11. 와, 역대 11대 11. 선발 라인업입니다. 자, 개막전에 안정환 감독으로부터 선택받은 주인공들. 오늘은 그냥 포포트로 갈 거예요. 포포트. 가장 움직임을 설명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전술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예. 나가겠습니다. 뭐 이 코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저희가 또 그 정확히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표정이 이제 못 들었다. 상의 안 한 것 같은데. 상의했어요. 라인업 상의했어요? 상의했죠. 예, 상의했어. 자, 상의했죠. 전반전 일단 4전 할까요? 우리가 다른 전술을 쓸 건데 얘하고 얘만 바꾸면 돼. 이쪽에 놓고 얘를 이렇게 놓으면 돼. 스트라이커. 아, 어차피 오늘 이거 없어. 8명에서 많은 거예요? 골은 안 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유한이하고 동시에 오는 오늘 그냥 비기 작전인가? 상의를 하면 끝까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맨날 가 그냥. 상의 한 걸로 가지고 했어요 상의. 아니 표정이 이상해가지고. 상의했잖아.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자 동현이. 자 골키퍼 김동현입니다. 골키퍼 김동현. 골키퍼 김동현. 감독님이 저 라인업 붙이시는 거 보면 이 테스트 할 때 뭘 위주로 생각했는지 어떤 사람을 고민해서 염두에 뽑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용만이 형 거 주세요. 제가 갖고 있어. 잠깐만요.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용만이 형 거 주세요. 제가 갖고 있을게요. 걔네 무거우실까 봐. 곤란해. 예, 무거우실까 봐. 용만이 형 한 명 섞어. 주머니에 넣어요? 자, 오케이. 자, 풀백 두 명. 센터백 이영태. 아, 여기 중요하거든 근데. 짝꿍. 원래는 그 태수 선수가 오른쪽인데 태수 선수를 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준현 선수가 왼쪽에 한번 더 볼게요. 김준현 윙백, 네. 윙백, 아~ 윙백. 자, 태범이가 오른쪽 먼저 봅니다. 태범이가 수비. 수비 안 돼? 설명해 줄게요. 야, 요거는 바뀐 전술인데요. 지난번 우리 오디션 봤을 때 이장군 선수가 왼쪽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경기했을 때 동국이가 다른 위치에 나서 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한군이었는데 쫄병도 썼어. 코치가 얘기는 코치가 이 장군을 잘 못 썼다. 네네네. 나는 제대로 쓴다. 얘기죠. 이 장군들 왼발잡이. 왼발잡이. 자 허민호 들어옵니다. 허민호. 민호. 아 허민호 강칠구. 야 저 자리 중요하거든요. 야, 박태환. 박태환이까지. 빵빵하다 진짜. 자 그리고 앞선에 두 명. 아 김효환 윤동식. 아 토토비 김효환 윤동식이에요. 아 여기서 조금 여기서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는 측면을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다 빠르잖아요. 양쪽 다 빠르잖아요. 양쪽 다 빠르잖아요. 태범이가 들어가면 태범이를 다 알아. 빠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준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아직 몰라. 미안한 얘기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태한이가 공격 올라갔어. 태범이 이렇게 올라가도 돼. 네. 단 체력이 좋은 태범이가 뺏겨주면 되고 네. 같이 올라갔어. 안 되면 태환이가 내려와도 돼. 네. 이게 똑같아요. 준현 올라가면 돼요. 네. 올라가면 못 내려면 장군. 네. 만약에 둘이 다 올라갔어. 누가 내려와야 될까요? 오른쪽은 민호 칠구. 칠구. 왼쪽은 민호.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올려봐요. 다시 포백이 되죠. 무조건 이쪽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도 내려왔을 때는 내려와 줘야 되고 수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허민호나 강칠구가 공격적으로 튀어나오는데 되게 좋아요. 공간 침투해서. 순간적으로. 빠르니까. 가운데로 공격할 때 이 요한이하고 동식이 형이 2대1을 많이 받아줘야 돼요. 오는 거 난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패스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즌2의 어쩌다 벤져스의 달라진 점은. 네네. 매 경기 한 명씩 최우 선수 MOM을 뽑아서 MOM 예. 순금 메달을 주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와 진짜요? 한 명 순금을 준다고요? 네. 진짜 금이야? 진짜 금이야. 그럼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봐요. 예. 이렇게.
진짜로. 예, 나 좀 이따 넣어봐요. 그렇다고 패스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동시경이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장 안장 채고 나가겠습니다. 동시경. 야, 윤동식 주장이야. 야, 야, 표정 봐. 이제 팀이 됐으니까 제가 막 소리도 지르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어쩌다 하면 우리가 빈졌어. 어쩌다! 벤져스! 좋습니다. 이제 경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창운동장에서 이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역사적인 개막전입니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간다 간다. 올라 올라 쭉쭉쭉. 한번 올라가 올라가 올려. 쭉. 자, 이게 저 기존 멤버들은 FC 새벽녘과 두 번 대결을 해봤습니다. 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있을 텐데 기존 멤버들과 새로 뽑힌 선수들의 호우, 잡고. 조화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느냐. 주자 가운데. 김준현 좋아요. 가운데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바른 패스 좋은데요. 최대한 운동장은 넓게 사용을 해야 돼요. 11대 11 축구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거든요. 볼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많이 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볼 소유를 해야 됩니다. 네. FG 새벽녘. 자, 측면으로. 자, 그럼 모태범. 발이 빠른 모태범. 가자. 그렇지. 가. 대환. 천천히. 골! 골! 앞으로. 자, 공격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헛발질. 김요한. 아, 김요한 늦었어요. 아, 8대8로 했던 경기하고 11대11. 공간도 많이 늘어났고 뛰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올려 올려 올려. 올라가 돼 올라가 돼. 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자, 하프라인 밑으로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자, FG 새벽녘. 천천히 천천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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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자,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지정에서. 자, 자,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데요.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패스 했어 했어. 패스 미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받아주고 민호 받아주고. 자, 일단은 경기의 주도권을 어쩌다 벤져스가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갑니다. 나이스 차지. 김태술 좋아요. 자, 김태술 김태술 어디로 김태술 좋습니다. 한쪽으로 윤동식. 자, 김태술 김태술 어디로 김태술 좋습니다. 한쪽으로 윤동식. 마무리 마무리. 자, 김태술 김태술 어디로 김태술 좋습니다. 한쪽으로 윤동식. 돌아섰어요. 안쪽 패스. 아, 중간에 끊겼어. 지금 김태술 생각보다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슈퍼 네. 패스를 쓰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안정감 있는 그런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타줄. 나이스. 나이스 타줄. 하네. 아, 김태술이 이제 슈퍼패스 정말 극적으로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잘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가 좀 증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태범. 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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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범. 뒤로 강칠구, 김태술입니다. 오케이, 와. 자, 윤동식의 정확히 패스. 아, 윤동식 못 따라갑니다. 윤동식 선수가 걔가 처음 봤을 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그 빠른 발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나이스! 아, 허민호 좋아요. 자, 허민호 등번호 나이스. 20번. 아, 이동남이거든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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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자, 돌아서 박태환! 박태환! 태환! 태환! 태환아! 태환, 태환! 태환아! 헤이! 태환! 태환아! 헤이! 태환아! 자, 박태환이 측면으로! 자, 10번 달고 있는 모태범! 자, 뒤로 연결! 김태술! 올려 올려 올려! 크로스 올라가죠. 자, 김태술의 크로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 뒤에 헤딩 강칠구! 김준현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아웃 아웃 아웃. 오케이 오케이. 자, 터치아웃 그대로 터치아웃.
천천히 천천히. 자자자 긴장하지 말고요. 긴장하지 말고. 지금 보면 그래도 볼 컨트롤이 허민호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예. 볼을 잡으면은 허민호를 자꾸 봐야 돼요. 허민호에서 자꾸 연결되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허민호 등번호 20번. 아 이동남이거든요. 김준현 발이 빠른 김준현 김준현 치고 들어갑니다. 김준현 김준현 발이 빠른 김준현 김준현 치고 들어갑니다. 김준현 줘야 돼. 아,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아 걷어내고 있습니다.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장군. 아 몸싸움 한 거 보세요. 자 이장군 선수가 아직 조금 경기장이 좀 낯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장군한테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나이스 헤이 헤이 터 나가 헤이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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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자 걷어내고 있습니다. 나이스! 자 걷어내기 급급합니다. 굿패스야 굿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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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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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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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히 해 차분히 해. 우리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쳐져 있지? 안 돼 너무 압박이 좋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 뭐 저희가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다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종목을 대표해서 뛴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일단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좀 부상이라 일단 한번 볼게요. 경기하다 다친 게 아니고 다른 테스트하다 다쳤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기회까지는 드릴게요. 뭐 다음에 테스트 경기할 때 한 번 더 볼 수는 있어요. 일단 박정호 선수 좀 쉬시고 허민호 선수가 수비를 볼게요. 세븐나인이 가운데 볼게요. 이렇게 나갈게요. 7명이라 3-3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영 선수가 골키퍼를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야구를 해서 아무래도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서 네. 2차 예선 때는 그냥 필드로 한번 봐본 거고 이번에는 키퍼로 한번 테스트를 봐볼게요. 내 한 사람 한 명씩 부족한 부분 하나씩 다 얘기해 줄게요. 빨리빨리. 네. 자, 허민호 패스가 더 좋은데 몸싸움이 너무 약해요. 자, 저 치고 들어갑니다. 헤이. 자, 아, 들렸어요. 아!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나요. 자, 태술 패스하고 있는 거 아직까지 부족해. 근데 위치 선정이 안 돼. 아 김태술의 태클 좋았죠? 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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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뒤에. 이 사람하고 라인을 맞추세요. 그리고 수비라고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도 나갔다가 내려오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네. 둘 다. 네. 패스 타임이 너무 늦어. 컷, 컷. 계속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너무 급해. 아, 이 장군 치고 나옵니다. 오케이. 중간에서 뺏어서. 안돼 안돼. 자 몸싸움이죠. 몸싸움 거칩니다. 자, 측면에 낸 거는 왼발잡이잖아요. 그냥 일로 쳐놓고 측면에 슈팅 때려도 돼요. 슈팅이 좋으니까 자신 있게 잡아서 때려도 돼요. 윤성민 선수. 네. 힘들다고 윤성민 선수가 쉬잖아요. 그 템포를 못 맞추면 어려워요. 죽으라고 뛰어야 돼. 오늘 신발도 바꿨잖아요. 네. 2차전은 다르죠. 아, 발 뜨겁나요 지금? 아, 이런 장면도 처음 봅니다. 날씨도 발바닥 뜨겁지 않기 때문에 못 뛰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더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라스트 찬스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가진 못해요. 분명히 저쪽 상대는 잘해요. 왜냐면 저하고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면이나 뭐 체력이 없어도 뛰는 방법, 조율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많이 뛰고 더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